What's good? 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 is back.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월요일 날 썽통 MTP와 그리고 빈스타포인 톨리버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 리액션 혹은 리뷰 비디오를 올린 거 기억을 하고 계시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반응이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역시 댓글에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할 이 비디오가 언급이 되더라고요. 특히 베트남 시청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촬영하는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왜 다시 촬영하느냐? 작년에 이 비디오를 찍었거든요. 차단당했어요. 저작권 규제가 굉장히 좀 센 컨텐츠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리액션 유튜버들이 또 올리신 분들도 있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재도전입니다. 빈골드의 Live May Buy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Live May Buy. 빈골드의 Live May Buy 이 비디오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리액션 비디오보다는 리뷰 비디오의 성격이 될 것 같고 저작권 때문에 많은 편집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많이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촬영이 되는 겁니다. 이 빈골드라는 래퍼가 저도 작년에도 좀 찾아봤었는데 역시나 또 베트남 힙합씬에서 떠오르는 핫한 라이징 래퍼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뭐 조회수들부터 역시나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제가 독특하게 봤던 이유는 그의 가사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자를 약간 자동차에 비유해서 여자를 몰고 싶다, 운전하고 싶다, 여자를 다루고 싶다 이런 약간 은유적이면서도 노골적인 내용의 힙합 뮤직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또 이 빈골드의 좀 화려한 드립들을 또 볼 수 있는 것도 뮤직비디오의 재미였거든요. 작년에 봤던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시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게요. 예, 여러분들의 또 응원 덕분에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차단이 안 당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비디오를 보죠.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이러고 봐야 되나? 나 이러고 봐야 되나 진짜? 이 비디오가 그만큼 노골적입니다. 이 래퍼도 빈스타포이과 공통점이 있었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왜냐면 빈스의 랩도 시크하고 굉장히 절제된 느낌이 많은데 빈골드의 이 곡에서의 랩도 굉장히 절제합니다. 굉장히 눌러요. 그러니까 뭔가 텐션을 높이거나 그런 것보다는 아주 낮은 톤으로 나지막하게 절제된 스타일로 랩을 하는 게 좀 독특하더라고. 미국에는 약간 타이가 같은 래퍼들이 많이 그랬죠. 어우. 이 비디오는 그때도 느꼈지만 좀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들 중에 가장 미국 힙합스러운 모습을 재현하려고 했던 비디오예요. 왜냐면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도 아시겠지만 뭐 래퍼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뭐 핫 모델들이 이렇게 옆에 둘러싸여 있고 좀 뭔가 섹시한 느낌들을 많이 연출하는 게 많잖아요. 참 이 비디오도 그때 보면서 감탄했었는데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 전에 나왔기 때문에 바이러스 문제 후에 나왔다면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 빈골드의 랩을 그때 어떻게 표현했나 라고 기억을 해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너무 나지막하게 낮은 톤으로 얘기를 하니까 랩을 하니까 이 그의 플로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ASMR 플로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만 진짜
비트를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랩만, 목소리만 들어보면 ASMR 같아요. 인스랑 비슷한 느낌도 있지만 약간 결이 다른 느낌도 있어요. 야, 이제 들으니까 스눕독 같기도 하네요. 스눕독 같은 느낌의 바이브도 있어요. 뮤직비디오에서도 뭔가 절대 흥분된 모습을 안 보여줘. 굉장히 차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우. 어우, 이러고 봐야 되나? 이러고 봐야 되나? 놀랍습니다. 미국 힙합의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또 그런 연출들을 많이 적용시켰던 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힙합의 분위기를 가장 똑같이 구현하고 있는 비디오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뭐 빈골드의 다른 곡들을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래핑 들어보면서 야, 이 사람이 어디까지 차분한 바이브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곡에서는 어떻게 랩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아직 안 들어본 상태이기 때문에 차분함의 극을 달리는 래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목걸이나 이제 맨션 같은 대저택에서 여자들과 함께 이렇게 풀파티를 즐기면서 이렇게 노는 모습들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도 그렇고 몇 년, 뭐 수년 전에도 그렇고 뭐 힙합 뮤직비디오에 뭐 많이 이렇게 구현해내는 장면들이라 그거를 어떻게 보면 베트남 힙합 바이브로 이렇게 적용시켜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신기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래퍼도 굉장히 많이 떡상을 하고 있는 래퍼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야, 요즘에 베트남 힙합에 이렇게 라이징 랩스타들이 정말 많아지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랍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힙합 뮤직비디오가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고 또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무리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